따뜻해지면. 고기 아니야, 고기?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다. 오, 이런 거 처음 봐요. 빨간데? 붉게 끓어오르는 빨간 고기예요. 양념 속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의 자태를 보라. 오늘의 주인공, 고추장 삼겹살. 이거 독특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고추장 삼겹살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빙 둘러 올려준 뒤 뜨겁고 정열적인 불꽃으로 사르르 녹여주면요. 이것이야말로 맛의 절정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는 맛의 황홀요. 불마 치즈 고추장 삼겹살. 우리 딱 이지연 아나운서가 좋아할 메뉴네요. 감사합니다. 삼겹살에 천사가 내려앉은 것 같아요. 와, 끝내주네. 와, 이거 봐, 이거 봐.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가 도대체. 그 맛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요. 한국의 삼겹살 고추장 찍는 거하고 서양의 치즈가 이렇게 믹싱하고 결혼한 느낌? 결혼. 아이러니 신랑 신부 입장. 고추장 삼겹살과 모짜렐라 치즈의 결합을 축하하며 이 자리를 함께 빛내준 다섯 가지 쌈 채소 들러리의 축하 공연 부탁해요. 김과 깻잎. 쌈무에 비빔국수. 그리고 참나물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쌈을 부려나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신혼여행지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식객들의 의장 속이지요. 고추장이 있어가지고 치즈 올려도 막 느끼하지 않고 깻잎이랑 싸먹어서 진짜 깔끔하게 진짜 맛있어요. 맨 처음에 토치로 구워주셨는데 그래서 좀 불맛도 나고요. 치즈가 있으니까 고소한 맛도 나고 맛있어요. 환상의 짝꿍 모짜렐라 치즈와 고추장 삼겹살의 놀라운 맛의 궁합 덕분에 주인장이 받은 축의금 아니 하루 매출은 쭉 상승 곡선 타고 있다는데요. 옛날에 안 됐을 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바꾼 거는 행복하죠. 당연히 다리가 어떤 때는 잘 안 펴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힘들지만 밤마다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감사해요, 손님들한테. 하지만 오늘의